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6시 3분입니다. 자, 일단은 그 소록수에 대한 부분, 제가 일러드렸던 대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상승을 분명히, 가장 고가에서 시작은 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5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4죠. 네, 이제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꼬리를 달면서 여기까지 훼손을 줬다가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과거에 이 룰이 있어요.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이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치매 치료제를 이제 연구하는 지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평균적으로 있다가 여기까지 급등이 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딱 하나였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물량들을 소화시킬 거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나간 흔적들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1-14라고 하는 건데, 자, 3,600억짜리 종목인데요. 자, 대표이사의 지분을 한번 봅시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이거 어떤 작전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제 예측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최종 목표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정재준 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복덕 씨까지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50%의 지분은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LED 회사입니다. 그쵸? 시총은 3,600억.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 회사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만일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통주식수가 기본적으로 자, 50%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 지금 시총 기준으로 했을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3,600억. 자, 지금 현재요. 그러면 1,800억의 유통주식수가 발생되죠. 그러면 1-14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14주를 받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12월 27일 날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무상증자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는 게 있는데 무상증자는 자본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돈을 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수를 더 주는 겁니다. 이걸 당기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요. 자, 유상증자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좀 꿔주세요. 자, 이건 단기적인 악재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할게요.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분은 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렇게 물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가장 편한 수단입니다. 이게 12월 27일 날 권리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의 가격을 우리가 러프하게 잡아서 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아, 그럼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10만 원을 훼손을 할때 14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10주로 본다고 한다면 1만 원 밑으로 거래가 되죠. 근데 주식수는 14배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물량들은 어디다 소화하겠습니까? 엄청난 물량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요, 이 무상증자를 우리가 볼때 기존 주주들한테는 오케이, 땡큐입니다. 다만, 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았던 이 주식수가 고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래로 쳐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 금액이 확대가 되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허와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소록수라는 기업은 분명히 작전의 패턴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긴 했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기록했었습니다. 천억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였고. 중요한 건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만일에 우리가 볼때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하자라고 하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왜 작전주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환경, 산업, 절대 좋아지는 분위기가 아니죠. 왜? 지금 보면은 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뭐냐면 뭐 시장의 상암제로 알려진 HLB,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글로벌에 있는 머크사, 그쵸? 화이자, 모더나 모두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나쁘죠. 업종은 어때요? 데이터가 안 좋잖아요. 결과물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산업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치매치료제 아리바이오를 인수를 했고 지분을 들고 있다는 이슈 하나. 지금 이 부분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변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나는 갈 길을 갈게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특정한 수급들에 의해서 50%의 유통 물량은 잠겨져 있고 이 부분의 거래가 대략적으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유통 지수를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작전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경계라면서 팔아놓고 이 부분에선 분명히 어떠한 액션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12월 27일이라는 권리락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 손바뀜 현상은 벌써 한번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지금 시간의 급락에 4%가 시간의 급락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에 대해서 한번 책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뭐 투신이 들어왔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들, 개인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가 뭐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뭐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항상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거래는 기계가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 기준 그리고 주가 상승 기준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거래가 수반되기 시작한 건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에 대한 거래량을 모두 한 번에 소화시키고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의 거래량까지 모두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은 530만 주와 그 다음 310만 주에 대한 물량을 어디선가 넘겨야 되죠. 이게 800만 주의 거래량을 소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행동을 했을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노터스라는 기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1대 8 무상증자였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점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가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을 때. 과거에 제가 노터스 영상을 찍었을 때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 갔을 때 상한가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받아내세요 라고 했는데 몇 번 갔습니까? 총 예, 11번의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번 팔고 고가에 어차피 시초가에 팔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잡아라. 왜? 몸통이 움직일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잘 보세요. 4만원을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면 4팔이 32죠. 거의 몸통이 한번 돈 겁니다. 전체 시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까지 감안하면 몸통은 한번 돌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의도는 뭘까요? 네. 맞아요. 이 유통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시켜 놓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주가를 급락하는 거죠. 점으로 갈 겁니다. 점으로. 점화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종 가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자, 여러분께 약속한 건 제가 지킵니다. 자, 약간의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자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죠. 예, 자, 010-4822 자, 8706. 예, 제 개인폰입니다. 만일에 보유자분들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자, 010-4822-8706으로 그냥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구독. 예,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대응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만요, 여러분들 중에 만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만일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만 거래하십시오. 그 전략에 대한 부분 다 일러드리긴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 봤죠? 재료가 나오기 전 가격까지 빠졌다 끌어올리죠? 월요일날은 가격 전략은 달라질 겁니다. 왜? 얘네들은 일단 몸통을 한번 받아내고 다시 잡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을 소화시켰는데 60%의 물량은 떠넘겼습니다. 그 받아간 애들은 분명히 타이트하게끔 접근하면서 12월 27일까지에 대한 가격 변동폭만 고려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이 가격 전략대로만 가시고요.
그리고 신규로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시간적인 이유가 여유가 많다. 이런 분들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진짜 규칙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제발 상담에 나와 있는 전화 보도록. 이미 들고 계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반드시 월요일날은 잘 하시고 수요일날 한 번의 가격은 또 달라질 겁니다. 자, 문자로 제가 지금 오늘 당장 드릴 테니까요. 상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분명히 똑같은 흐름을 반복할 겁니다. 노토스처럼 점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안 나와요. 왜? 시가총액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은 노토스는 600억이 채 되지 않았고 3천억에서 시작한 종목 아닙니까? 룰이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아시죠? 자, 일단 피해가고 잘 내서, 수익 잘 내서 나오십시오. 아시죠? 신규 매수자들은 보내지 마세요. 아시죠? 자, 보유자 분들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규 매수자는 보내지 마세요. 제발.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